제가 이 사회의 주류 얘기를 했죠, 여러분들. 왜 조국 장관님이 언론과 검찰한테 저렇게 난도질 당했냐면, 가난하고 돈 없고 권력 없는 사람들은 그들이 생각했을 때 우리 반대 진영이라고 당연히 여겨요. 그쵸? 늘 대한민국에서는 100년 동안 노동자와 서민은 민주주의를 외쳤고 독재에 항거했던 사람들이거든요. 조국이라는 가장 멋진 스펙을 갖고 있고 강남에 살고 있는 강남 좌파를 인정하는 순간 그들의 논리가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국을 용서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가난하고 노동자들은 자유한국당을 싫어하고 그들과 반대되는 이론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거는 너무나 그냥 당연이에요. 당연시해요. 그러나 이 대한민국에서 이제 부자들도 정의를 외치고 부자들도 개혁을 외치는 시대가 오는 게 가장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들이. 그래서 처참하게 조국을 짓밟은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돈 있고 우리 사회의 주류층들이 정의를 외치지 못하게 만든 거예요. 또 다른 조국을 보면서 대한민국의 우리 사회의 주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제는 더 이상 정의를 외치지 못하게 쐐기를 박아놓은 거예요. 조국이 당하는 걸 보면서 먹고 살만하고 대한민국에서 지위가 있는 사람들이 쉽게 나설 수 없는 사회가 된 거예요. 가만두지 않은 거죠. 늘 광장에서 촛불을 들고 자유한국당을 비판하고, 토착 왜구라고 비판하는 민중들의 말은 그들은 원래 적대시했어요. 국민을 적대시하는 정당이 바로 미래통합당이에요. 그러나 자기네 편에 서 있어도 전혀 손색이 없는, 자기네 편에 손에 있어야지 어쩌면 당연한 스펙을 가지고 있고, 당연한 금수저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한둘 정의를 외치고 개혁을 외치는 순간 그들의 논리가 깨지고 그들이 더 이상 이 땅에서 집권할 수 있는 터가 없어지기 때문에 심하게 조국을 짓밟은 거예요. 조국은 이 사회의 주류에 속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약자와 서민 앞에 서다가 처참하게 언론과 검찰에 당한 거예요. 또 다른 조국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그렇죠? 또 다른 조국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본보기를 보여준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것도 아셔야 돼요. 우리가 할 일은 또 다른 조국. 조국은 검찰과 기레기들에게 당했지만 천만의 조국이 돼서 이 사회의 주류가 돼야 되는 거예요. 조국은 처참하게 피투성이가 되면서 기레기들과 검찰에게 당했지만 조국은 물러났지만 천만의 조국이 돼서 정말 이 사회에서 가진 자들과 그리고 이 사회의 권력을 잡은 자들이 정의를 외치고 개혁을 외칠 수 있는 사회를 우리가 조국이 옳았다는 걸 보여줘야 되죠. 조국은 틀리지 않았다. 조국이 옳았다. 라고 여러분들이 반드시 천만의 조국이 돼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조국 장관에게 해줄 수 있는 조국은 틀리지 않았다. 조국은 정의롭게 싸우고 언론과 기레기들의 조국은 피투성이가 됐지만 그 조국의 피투성이가 우리 천만 명의 시민들과 언제든지 정의를 외칠 수 있는 자신감을 불어넣었고 그의 희생이 헛되지 않았다. 이렇게 여러분들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조국은 잊혀지는 존재가 아니라 조국은 가슴에 남는 존재다. 조국은 언론에서 사라졌지만 대한민국 천만의 조국을 만들었고 그 조국의 희생은 우리 민주시민들의 가슴에 남아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